창세기 47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의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애굽과의 세계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토지 개혁과 관세율, 도시화 개혁으로 인해서 대흉년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고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요셉의 은혜에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의 가진 것, 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토지, 자기의 몸, 자기의 돈 다 요셉에게로 갖다 바쳤을 때 이들이 살아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가진 것,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에 윤택함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을 경영하는 요셉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할 몇 가지 리더십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먼저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던 그런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 김하중 장로 대사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하나님의 대사 시리즈 쓰신 책 3권까지 나왔나요?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장수 중국 대사를 하신 분인데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회사들이 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겠어요. 근데 이 김하중 대사가 크리스천인 걸 알고 크리스천 기업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김하중 대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래요. 어떤 두 분의 크리스천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은 것을 하소연하면서 아, 나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업 못 해먹겠다고. 이 중국 놈들 더 이상 믿을 게 못 된다고 그게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 멈추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을 미워하고 욕을 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중국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중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들을 미워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은 그런 사명감이 없지 않냐고. 자기는 중국인들과 만나는 고위 그 관직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날마다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섬긴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천이니까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중국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풀릴 거라고. 그랬더니 정말 일이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서라든지 이 사람들을, 이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이런 리더십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은 힘든 나라였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첫 경험은 상처였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요셉한테 온갖 갑질 해대고 채찍질 해대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을 욕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 사람들 뭐 미워하고 이를 갈았다 복수한다 이런 말씀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려면 가장 먼저 그 영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겠다, 섬기겠다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 마음에 감동해서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영역에 가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득을 취하겠다, 어떻게 살아든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만 많이 벌면 되겠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뭐 하나님도 굳이 뭐 그렇게 뭐 축복하실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가 크리스천들을 사랑해야죠. 아니면 누가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헬조선 같은 이런 마귀 같은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랑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김하중 대사 간증 들어보니까 이분은 중국에 대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시간 날 때마다 중국어 공부하고,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중국 역사 속의 인물들을 공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영향을 미치려면 이 중국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위하여 뭐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분은 크리스천이니까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어떻게 살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중국어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책을 펴고 문화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그 실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사로, 역대 최장수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사랑도 있었지만 실력까지 함께 겸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들급 체력으로 헤비급을 들으려고 하면 탈이 나게 됩니다.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편법을 쓰게 되고 비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남을 시기해야 되고, 자기가 실력이 올라갈 실력이 없으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하는 겁니다. 자꾸 핑계대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을 끼치려면 사랑과 기도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 내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거에 맞게, 그 실력에 맞게 합당한 자기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 학문 서적을 다 통달아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노예 생활이. 하나님이 물론 지혜를 주셨겠죠. 그러나 그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해야죠. 근데 그가 책을 펴고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책을 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실력이 있으니까 정권이 네 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네 번이나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임받기 원하는 그 모습에 합당한 실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 우리 청년들이 좀 세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좀 잘, 물론 잘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잔소리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또 튀겨져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운 좋아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꿈 한번 해석해가지고 총리 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그 실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훈련 과정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잘 이행한 사람이었어요. 17살 때 하필이면 왕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사무총괄하는 그 총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총무로 들어간 게 아니죠. 거기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총무로 뽑아준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거쳐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항상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고위 관직자들, 그렇죠? 무슨 장관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 섬겨야 되는데, 늘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섬기면서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배우고 체험하고 느끼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위대장의 감옥이니까 애굽의 높은 관직들이 그 감옥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또 섬기고 만나면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많이 있었겠죠. 왕궁에 대해서. 그게 바로 공부예요.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그걸 연결돼서 이제 꿈 해석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은 늘 눈을 들어 섬길 자를 찾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섬기는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 실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광야학교에서 그렇죠 방황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났을 때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실력까지도 갖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면 셋째, 요셉은 충성과 정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곳곳에 보면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을 자기가 갖지 않고 바로에게 다 바쳤다고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렇죠? 또 20절을 볼까요? 우리 20절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곡식값으로 낸 거, 돈 내고 토지 내고 가축 낸 거 다 요셉에게 아니 바로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의 보스는 바로 왕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요셉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 정도 되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린 사람 정도 되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그 이익들 어느 정도 챙기는 게 관행입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바로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챙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부정부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이렇게 애굽을 구원한 이 요셉의 리더십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천하에 가득한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무조건 딱 하나였습니다. 요셉에게로 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요셉에게 오는 길뿐이었어요. 요셉에게로 오면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요. 요셉에게 오는 순간 흉년이 저주와 흉년에서 그런 모든 저주와 고통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영의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 오는 순간 죄악된 사람들이 그 죄의 저주와 고통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자기 몸과 토지, 가축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들의 삶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윤택하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 맡겼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맡기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첫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 세상을 살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실력이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의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실력으로 정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도구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잘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자라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